독특해요. 베일이 열리는 각도가. 보세요. 완벽하게 180도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조박사의 피싱랩. 오늘도 신기한 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탈리안 잡. 물총새 트레이드마크로 유명한 이탈리아 콥테스사의 알체도 미크론이라는 릴입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을 얘기를 하면 좀 어딘가 이국적이다? 뭐 실험적이다? 아방가르드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카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페라리니, 람보르기니 이런 걸 보면 이탈리아 특유의 색다른 미의식으로 디자인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체도라는 릴 역시 역시 좀 다른 회사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미의식으로 디자인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알체도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물총새를 나타내는 학명에도 알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라틴어라는 게 그 바티칸 교황청 에서만 사용,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이게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잘 몰라서 뭐 알체도라고 읽어야 될지 알케도라고 읽어야 될지. 근데 이제 이탈리아어로 하면 알체도니까 알체도도 알케도도 아니고 그냥 알체도라고 이탈리아 발음으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콥테스라는 회사는 1940년대부터 이 알체도 시리즈를 생산을 했어요. 요게 이제 제일 작은 미크론이라는 모델이고, 요보다 큰 게 N2, 그보다 조금 큰 게 2CS, 그 위로 뭐 옴니아니, 뭐 주피터니, 기타 등 이렇게 번호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이름을 붙여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세간에는요, 이 제일 작은 미크론하고 그 다음에 중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한 3000번, 4000번 사이즈 정도 되는 2CS라는 모델,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만 달라요. 그런 릴들만 조금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는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였는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프랑스의 미첼, 스웨덴의 아부 카디날, 그런 릴들이 초창기에 자국 생산을 하기 전에는 뭐 스위스나 이런 이탈리아 같은 데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스위스나 이탈리아가 그 공업이 조금 더 빨리 발달됐었나? 뭐 정확히는 이제 역사적인 걸 잘 몰라서.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는 의외로 꽤 일찍부터 미첼이나 뭐 스웨덴의 그 아부 같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탁 걸고 고유한 모델의 릴을 생산을 처음부터는 이탈리아에서는 하질 않았나 봐요. 동일한 형태, 동일한 모양,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브랜드명이 다른 그런 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알체도 미크론은 제가 세 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현재는 이 두 대뿐입니다. 한 대는 또 그 옛날 일 좋아하는 제 일본 친구가 또 원해서 양도했습니다. 요거는 1955년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버전이고요. 요거는 마지막 버전인 것 같아요. 이게 1969년도부터 나온 일곱 번째 버전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색깔이 다릅니다. 일단 요거는 진청색이고 요건 진녹색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요 스템, 릴 다리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나사가 있고 없고라든가 무슨 뭐 조그만 디테일들, 이런 마이너 체인지들이 많이 돼 있었나 봐요. 알아보니까 알체도의 각 모델들은 그 생산 연도에 따라서 아주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 체인지를 했다는 거겠죠. 일단
외형적인 특징을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트레이드 마크죠. 요 동판에 새겨진 물총새. 그것이 이렇게 탁 붙어 있습니다. 이 스프울 직경이 딱 40mm예요. 당시에 경쟁하던 뭐 카디날 33이라든가 아니면 미첼 308 그 스프울하고 뭐 크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08, 309거든요. 비교를 딱 하면 또 동일한 사이즈의 스프린데 훨씬 가벼워요. 200g이 안 됩니다. 198g이에요. 이탈리아 모델이 이탈리아 알체도 미크론이 훨씬 작고 가벼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부품이 다 작아요. 조그맣습니다. 훨씬 작아요. 미첼 그런 비교면 뭐 어떻든 그런데 이 스템의 일일 풋하고 핸들 손잡이 노브만 큽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사람 인체 구조에 맞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풋을 열어보면 이 드랙이 분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드랙 와시어 구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티 리버스 레버가 아니라 이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눌려 있으면 이게 이제 오프 상태예요. 땡기면 온입니다. 뒤로 안 돌죠? 네? 뒤로 돌아가고 마찬가지예요. 69년 버전도 가 되고 그 다음에 크기 한 게 또 있습니다. 이 개방각이 독특해요. 베일이 열리는 각도가 보세요. 완벽하게 180도 열립니다. 180도라는 의미가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시면 다른 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다이와입니다. 다이와 세트테이트예요. 이렇게 되면 90도. 135도쯤 열리죠. 여기까지 완전히 열리면 180도인데 시마노? 시마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되면 90도. 다이어보다 조금 더 열리는 것 같죠? 뭐 그래도 결국은 135도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35도쯤 되겠죠. 근데 이건 완전히 180도 열려요. 완벽하게 이렇게 되면 베일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낚싯대에 세팅을 해서 검지손가락이 걸거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없죠. 근데 열려서 이렇게 열려 있어도 검지손가락으로 라인 컨트롤 하는데 방해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려보면 보통들 이제 핸들이 돌아갈 때 여기에 트립이 하나 있고 이렇게 열려도 이 아랫부분에도 하나의 트립이 있어요. 현대 릴은 베일이 돌아오게 하는 트립은 이 아랫부분에 이 하나뿐입니다. 어디서 열든 여기까지 돌아가야 알체도 미크로는 베일 트립을 두 군데 뒀어요. 상부에 하나 이렇게 열려도
반대로 돌리지 않아도 이 아랫부분에서 또 하나 매우 실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이 라인 롤러 보이시죠? 광물질인 보석 종류인 마노입니다. 튼튼하지는 않아요. 깨져요. 그러니까 마노는 초창기에 그 세라믹스 가이드가 나오기 전에 가이드 재질로도 사용되고 된 적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열렸다가 돌아갈 때 찰칵하면서 돌아갈 때 쇼크를 방지하라고 여기에 여기 고무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탁구리치라고 쇼크 방지용 고무예요. 아직도 말랑말랑합니다. 1955년도 모델인데도 고무가 다 아직 살아있어요. 이 50년대 60년대 리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하기 편리한 실전적인 180도 개방과 그 다음에 베일 트립이 아래 위 두 군데나 있어서 살짝만 돌려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거 실전성. 1950년대의 리의 그 당시에 또 이런 선진적인 아이디어 생각, 릴에 대한 생각, 이 최신 릴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보여줄 건 보여주는 놀라운 릴입니다. 설계한 사람은 그 낚시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부 기어는 보시는 것 같이 웜 기어예요. 웜 기어에 또 드라이브 기어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무게를 경량화를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스풀이 네, 그 드래기 분해가 안 된다. 완전 일체로 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부에 이거 드라이브 기어가 몸체에서 분리를 못합니다. 완벽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거기다 이 로터도 분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 특수한 이 메이커의 특수한 공구가 없으면 분해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사용자는 뚜껑을 열고 드림 뭐 주유만 하는 정도면 된다. 분해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장 날 부분도 없고요. 워낙 간단해서 제가 이 리를 이제 물론 이 시대 초 그 시대에 산 건 아니고요. 한 20년 전쯤에 수집을 하면서 이 릴은 제가 이렇게 소유하게 됐는데 수집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기부터 마지막 버전까지 워낙 그 버전이 많다 보니까 정보가 많지는 않고 구입하고도 이게 언제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시리얼 넘버들이 다 새겨 있으니까 그걸로 아 이게 몇 년도구나 라고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근데 아까 릴 세부 말씀드리면서 이 개방각이 베일의 개방각이 180도이다 보니까 이제 신형과 구형을 비교하면서 알았는데 자꾸 요 구형은 요 릴 다리 스템이 시작되는 부분에 기승을 하고 페인트가 자꾸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요게 베일 암이 이게 접촉을 합니다. 완전히 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돌아오면서 접촉을 해가지고 여기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스템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스템의 각도 변화 그리고 시작 부분을 뒤로 후퇴를 시킨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수집을 하면서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이 초기 모델은 멀쩡해요. 지금도 이 고무도 열화가 하나 안 됐어요. 손잡이에 이 라인 롤러도 생생하게 이 마노가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런데 가장 신형이라고 하는 이 69년식은 처음에 와봤더니 도착을 했더니 어이 금이 잔뜩 가 있고 나살 뺐더니 이 라인 롤러가 다 바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구형 릴 중에서 1번째 릴이었을 거예요. 중에서
어떻게 이 조그만 라인 롤러를 쓰는 그런 릴이 있어서 그거가 또 여기 맞아요. 그래서 갈아 끼웠고 한 번 필드에 들고 날아가서 낚시를 하고 습기가 닿았더니 이 고무가 열화가 돼가지고 다 바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무각 솥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깎아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볼베어링을 앞뒤로 하나 끼워서 뭐 바란스는 맞지 않습니다만 손잡이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금색이잖아요. 원래 구입을 했을 때 이 동판이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없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뭐 또 하나 뭐 정크품을 사서 띄어서 붙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플레이트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시아 한 낚시방에서 이 플레이트만을 이렇게 레플리카로 자기네들이 복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기념처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본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거는 금색이에요. 원래는 금색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색깔은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거보단 신형이었어요. 그거는 상태가 좋아서 일본 친구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낚시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한 가지 해볼까요? 이탈리아 디자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어페럴 쪽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패션쇼 혹시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멋진 모델들이 그 다음에 유행할 것 같은 유행을 선도할 그런 디자인된 작품들을 입고 발표회를 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맨 먼저 하는 게 영국 런던 쇼예요. 그 다음이 이탈리아의 밀라노 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유명한 프랑스 파리 쇼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 뉴욕 쇼, 그리고 도쿄, 일본 도쿄 쇼 이렇게 이어집니다. 순서적으로. 근데 다 각각 그 도시마다 그 시즌마다의 그 특징이 있어요. 런던 쇼는 정말 이해 못할 정도로 난해한 그런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 이태리 밀라노 쇼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위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쇼는 이제 좀 진짜 디자이너들의 작품이지만 상품화가 될 것 같은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영감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아주 예술적이었다가 조금 내려가고 프랑스 파리까지 오면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만한 수준까지 간다고 그래야 될까? 그렇게 되고 미국의 그 뉴욕 쇼 같은 경우에 뭐 거의 기성복 같은 무슨 기성복 쇼입니다만도 직접 판매 가능한 그런 것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 얘기가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해요. 런던에서 씨를 뿌리면 밀라노에서 싹이 트고 파리에서 꽃이 피고 뉴욕에서는 그걸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각설하고 이 이탈리아의 릴, 이 알체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좀 많이 벗어났는데 이 외형을 정말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4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생산 중단할 때까지 알체도는 똑같은 모양 그대로 디자인을 고수했습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자동차로 비교해 볼까요? 프랑스 미첼은 뭐라고 그럴까요? 르노? 시트로엥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부 카디날은 볼보 알체도 미크로는 페라리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알파로메오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미첼 릴이 엄청나게 팔리고 막 대량 생산 릴이 되고 막 그럴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이탈리아의 이 알체도가 뒤진 거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디자인과도 다르고 북구 스웨덴 디자인과도 다르고 동시대 독일 퀵하고도 다르고 과연 이탈리아 디자인?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저는 낚시는 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물론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타인의 말을 이제 주워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낚시는 미학이라는 말? 미학이란 건 뭐냐? 제가 학창시절 때 교양 과목으로 미학개론이라는 거를 열심히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동창생, 동기생의 부친이 그 담당 교수셨어요. 그분은 꽤 그 우리나라 예술계에 꽤 저명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미학이란 뭐냐? 아름다움의 가치, 아름다움이라는 그 현상, 그다음에 아름다움의 체험,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낚시가 저는 그거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낚시의 가치, 낚시 현상, 낚시 체험. 처음 낚시에 입문하는 계기, 목적은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냥 친구가 권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해봤더니 난 남들이 이게 큰 고기를 잡는 거 보면 나 그 큰 물고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는 대회 나가면 상금도 좋고 남들하고 경쟁하는 거 좋아서 타인과의 경쟁심 때문에 하는 입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다 이루고 나도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낚시를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낚시를 통해서 그 낚시라는 가치, 낚시 체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누구는 아름답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은 다 누구나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다. 미를 좋아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낚시도 열심히 하는 걸 겁니다. 낚시라는 행위, 또 물고기에 대해서 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개성적인 사람들 속에서 낚시를 알고 낚시를 사랑하는 우리 낚시인들이 미학을 논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각설하고 이탈리안 리를 얘기를 하다가 미학까지 언급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었네요. 오늘날도 이런 독특한 취향의 리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이 리를 현역으로 사용합니다. 가끔 들고 낚시를 나갑니다. 물론 이때는 대나무 밤브로드나 글라스로드에 세팅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무지개 송어를 닦든가 가끔 뻑지 낚시도 합니다.